사랑하는 내 여보들 안녕. 한국에 언제 오냐고 물으신 분이 계세요. 저 한국이에요. 신나는 주말이네요. 토요일 잘 보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판교에 갔다 왔어요. 새로 생긴 건물인가? 친구랑 갔는데 호텔도 있고 신기한 데 갔다 왔어요. 수족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막 거북이랑 파충류가 있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 건물에 갔다 왔어요. 거기서 밥 먹었는데 닭갈비가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닭갈비가 특별히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볶음밥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김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김치를 신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담근 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신김치를 더 좋아해요. 근데 저 명동교자 좋아요. 친구가 한티역에 살거든요. 어제 친구랑 롯데백화점에서 명동 칼국수를 먹었는데 맛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칼국수 맛인 거예요. 명동교자 칼국수 맛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김치는 괜찮더라. 명동교자 진짜 좋아요. 그렇다고 명동까지 갈 수도 없고 그거 먹으려고. 주말이라서 그냥 기분이 좋고 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평일에 교육을 받아요. 죽었어요, 이제. 죽음의 스케줄. 교육 장소는 사당역이에요. 2호선 타고 가면 되는. 교육을 하루 종일 받아요. 딱 열흘만 하면 돼요. 2주. 근데 되게 내 몸이 잘 견딜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돼요.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말 잘 보내요.